게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에이, 잘 나와봤자 게임이지. 안녕하세요. 게임하면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어쩌다 보니 인텔 공인 대리점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박수는 칭인 쳤는데, 근데 인상이 와 이렇노. 광고다. 정신 차리라. 괴짜 TV에 인텔 광고? 뭔가 뜬금없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인텔 광고와 제 컨텐츠를 접목시킬까 고민하다가 인텔 정품 CPU가 들어간 고사양 컴퓨터를 대여받게 됐고, 그동안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못하고 있었던 컨텐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포토 모드가 있는 게임으로 사진 찍는 팁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에서도 게임은 잘 됐지만 그래픽이 제일 좋은 4K 풀업 설정으로 화면을 녹화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번 인텔 광고 덕분에 실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진 팁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텔 정품 CPU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품 CPU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품보다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병행이나 중고, 해외 직구를 사용하면 정품보다 살짝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죠. 하지만 생각처럼 많이 저렴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CPU가 걸릴 수도 있고, 구매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AS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인텔 정품 CPU를 구매하면 무상 3년 AS, AS 단종팽 차상위 교체 서비스, 셀프 PC 케어 서비스, 백신 프로그램 제공, 기타 등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아끼려다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 시간에 있어서 훨씬 더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비정품 CPU를 사용하지 마시고, 인텔 정품 CPU를 인증된 오픈마켓 혹은 쇼핑몰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게임으로 사진 팁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고! 오늘 사진 팁을 얻을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도 재밌고 그래픽도 좋은데다가 어디든지 갈수 있고 포토 모드가 있어서 촬영법을 설명하기엔 정말 최고의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밤낮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우선은 설원에서 광각과 망원렌즈로 각각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역동적인 느낌을 위해 먼저 달립시다. 포토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멈추는데, 말 다리가 안 이쁘죠? 다시 시도. 이것도 다리가 별론데, 다시. 요거는 좀 낫죠? 넓은 풍경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확액을 넓혀주고요. 저 멀리 있는 산 쪽으로 피사체가 나아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3분할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말을 위치시켜서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 여백을 둡니다. 그리고 3분할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목적지를 둬서 피사체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의 구도를 잡았습니다. 폰카든 카메라든 이런 3분할선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 선만 잘 지켜도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대비 조절을 살짝 해주고 찰칵. 어때요? 나쁘지 않죠? 이게 단순한 게임 스크린샷이 아니라 실제 카메라 특성들을 전부 반영합니다. 초광각 렌즈의 특성답게 심도가 깊게 나왔죠. 이번엔 같은 곳에서 망원으로 찍어 봅시다. 찍기 전에 먼 바다를 바라보는 포즈를 취해야 하는데, Let's go. 오, 타이밍 좋게 잘 멈췄죠? 조금 멀리 가서 줌을 합니다. 그러면 초광각과는 다르게 배경과 피사체의 크기가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심도도 얕아져서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가능합니다. 실제 망원렌즈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 또한 아까 3분할선 교차 지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여백을 남겨서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은하수를 찍어 볼까요? 밤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밤에 본 풍경도 진짜 이쁘죠? 달빛이 밝아서 생긴 그림자까지 잘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깨끗한 공기와 광해가 적은 환경이면 달빛이 있어도 별이 꽤잘 보일 건데, 저쪽에 은하수도 보이죠? 사람이랑 같이 은하수를 찍어 봅시다. 별이랑 사람을 같이 찍고 싶으면 피사체가 카메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면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별이랑 인물을 같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진 모드로 들어가서 3분화설 교차 지점에 피사체와 은하수를 배치시키겠습니다. 이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너무 맞춰서 찍으면 구도가 식상해지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구도를 잡을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이, 게임이라서 은하수랑 사람이랑 다잘 나오는 거 아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정도로 달이 뜨고 광해 및 날씨 조건이 동일하다면 달을 조명 삼아서 인물과 별이 잘 보이는 사진이 나올 겁니다. 꽤나 사실적이에요. 이번엔 망원으로 은하수랑 사람을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역시 3분화설 교차 지점에 인물을 넣고 남는 시선 쪽에 은하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렌즈의 특징인
은하수가 아웃포커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라서 저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실제 은하수 사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6D에 50mm 단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은하수 아웃포커싱이 된 거 보이시죠? 게임처럼 달이 떠 있었다면 은하수는 조금 연해지더라도 인물이 실루엣이 아니라 실제로 보였을 겁니다. 게임 속의 사진 환경 아주 칭찬합니다. 진짜 제대로 사진 연습이 가능하겠죠.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뒤로 돌고래가 지나가네요. 제주도에서 한번 찍어볼기라고 고생했는데 얼른 찍어봐야겠죠. 돌고래가 점프할 때 타이밍을 딱 맞춰서 멈춥니다. 이렇게 바다에 비친 빛과 함께 망원으로 적절히 아웃포커싱을 하면서 찍으면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번엔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저를 위협하네요. 자, 이번에도 포토모드로 들어갑니다. 구도도 3분할 선을 참고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릴 팁은 노을 색깔을 살짝 더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자동으로 찍으면 노을이 살짝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밝기만 살짝 낮춰줘도 그냥 자동으로 찍을 때보다 노을 색깔이 더 잘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노출만 살짝 낮춰주면 색이 훨씬 진해졌죠. 실제로도 유효하니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같은 시간대에서 망원으로 찍어볼게요. 현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게임에선 태양이 훨씬 더 크게 표현됩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다 현실과 비슷해요. 노출은 아까 설정에서 이미 낮춰진 상태니까 구도와 심도 조절을 하면 이렇게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아웃포커싱을 하려면 조리개를 많이 개방해야 하는데 태양이 밝은 편이라서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ND필터를 사용해야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게임에서 보는 사진 모드 노을치고 진짜 이쁘죠? 오늘은 게임 포토 모드를 사용해서 광각 망원렌즈를 활용해서 사진 잘 찍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보통 구독자분들께서 제 사진을 보시고 노출 설정값, 장비 등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려드려도 사진을 잘 찍는 데에는 솔직히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구도를 잡는 의도라던가 사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사진을 찍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사진을 딱 봤을 때 노출값을 대충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봤자 제대로 활용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나 오른쪽 상단에 사진의 기본 원리 영상을 참고하셔서 게임이든 현실이든 어디에서나 멋진 사진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인텔 정품 CPU를 사용합시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괴바.